안녕하십니까. 안희성입니다. 자, 35페이지의 권리 충돌과 경합인데 1번 권리 충돌이죠.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권리가 여러 개예요. 권리가 여러 개인데 모든 권리를 만족시킬 수가 없을 때 권리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권리의 충돌이라고 하고요. 양가리 2번에서 권리 상호간의 순위가 나오거든요. 이거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원칙, 성립된 순서에 따른. 원래는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원칙과 예외를 항상 구별하시는 게 좋아요. 원칙, 성립된 순서에 따른다. 다시 말하면 먼저 성립한 물권이 우선하고 늦게 성립한 물권은 열등하다. 다만 예외적으로 성립 순서와 상관이 없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나눠서 기억하시면 문제 풀 때 편한데 첫째,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충돌하게 되면 성립 순서와 상관없이 제한물권이 우선한다. 예를 들어볼까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이 있거든요. 근데 이 갑이 이 건물에다가 을에게 전세권이라는 제한물권을 설정해 줬어요. 그럼 물론 성립한 순서는 소유권이 먼저고 나중에 전세권이 성립됐지만 오히려 전세권이 더 우선한다. 다시 말하면 갑이 소유자라 하더라도 이 집에 이제부터 살아야 될 사람은 더 이상 소유자가 아니라 전세권이기 때문에 소유권보다 뭐가 우선합니까? 전세권이, 제한물권이 무엇과 상관이 없이요? 성립한 순서와 상관이 없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채권과 물권이 충돌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성립 순서와 상관없이 물권이 우선한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 강의 때 말씀드린 것처럼 채권은 뭐가 없게 돼요? 대항력이 없게 되고 늦게 성립한 물권에게도 주장할 수 없게 되는 이유가 채권과 물권이 충돌하게 되면 성립된 순서와 상관없이 물권이 우선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권리에 중첩해가지고 양가리 2번에서 권리의 경합이란 말이 나오죠. 일단 경합이라는 말은 선택 이런 말로 번역이 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권리가 경합된다 그러면 권리의 선택적 행사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얘기죠. 한 가지 분쟁에 대해서 여러 가지 권리가 있는데 어차피 그 권리의 목적은 동일하기 때문에 아무거나 선택적으로 행사하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권리의 경합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쉬워요. 예를 들어가지고 갑이 소유하고 있는 A 건물에 대해서 을과 만나가지고 임대차 계약을 해서 현재 을이 이 건물에 살고 있단 말이죠. 근데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됐어요. 그러면 갑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됐다는 이유로 계약상 청구권을 이유로 우리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내 집이니까 나가라 소유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거든요. 그 원인은 다르지만 어차피 갑은 이 건물을 돌려받으면 그만이므로 갑은 계약상 청구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거나 아니면 소유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거나 선택할 수가 있는데 이런 거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권리의 경합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고 앞으로 경합된다 그러면 아 선택적 행사가 가능하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 3번 법규의 경합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거는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죠. 똑같은 분쟁에 대해서 하나의 분쟁에 대해서 적용해법이 여러 가지인 경우에는 뭐가 적용됩니까? 특별법이 적용되고 일반법은 적용되지 않는데 이거 우리가 법조경합 또는
법궤 경합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갑이 있고 을이 있는데 을이 갑에게 고의로 손해를 입혔어요. 우리가 뒤에서 배우고 있지만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을 우리가 불법행위라고 하거든요. 따라서 갑은 을에게 민법상의 내용인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뭘 청구할 수 있냐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의 신분이 공무원이라면 이때는 국가배상법을 근거로 해서 갑은 을에게 뭘 청구할 수 있냐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공무원인 을이 고의로 갑에게 손해를 끼친 요 행위에 대해서 민법에도 규정이 있고 국가배상법에도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서 뭐가 적용되냐면 국가배상법이 적용되고 민법은 적용되지 않는데 이거 우리가 법적 경합이라고 합니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개념을 설명드리기 위한 것이고 이 특별법 우선의 원칙 때문에 법들 간의 효력의 순위가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상법과 민법을 기준으로 하면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서 무슨 법이 우선하게 돼요? 상법이 우선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가 민법은 민법 법률뿐만 아니라 뭐가 있어요? 관습법도 있잖아요. 자,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무엇에 따라요? 관습법에 따르니까 민사에 관한 관습법보다 민법 법률이 더 센 거고요. 또 상사에 대해서도 뭐가 있냐면 관습법이 있거든요. 이거 우리가 상관습법이라고 해요. 그러면 우열을 따르게 되면 상법이 제일 우선하고요. 그 다음에 상관습법, 그 다음에 민법, 그 다음에 민사에 관한 관습법 이렇게 순서가 결정이 되고요. 오히려 상관습법이 민법 법률보다 더 우선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이걸 우리가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7페이지에 이제 권리행사와 의무이행에서 신의 성실의 원칙이 나오고 있고요. 이 신의 성실의 원칙은 시험 문제를 아주 잘 냅니다. 아주 잘 내고 실제 이 부분은 판례까지도 공부를 해야 되고요. 판례가 또 은근히 뭐죠? 까다롭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은 느껴질 수가 있는데 우리는 입문 과정이기 때문에 개념만 잡고 구체적인 판례는 이번 강의 때는 안 해요. 아이고 안 하면 어떡하느냐. 나중에 우리가 하나 더 빠짐없이 자세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일단 37페이지 보시면 민법 2조가 나와요. 이렇게 나와 있죠. 1항 권리의 행사와 의무이행은 신의 쫓아 성실해야 하여 한다. 이거 우리가 신의 성실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별 내용이 없어요. 그냥 신의 쫓아 성실하게 한다. 똑바로 해야 된다. 뭐 이런 정도죠. 다시 말하면 권리를 행사할 때도 똑바르게 해야 하고 의무를 이행할 때도 뭐죠? 똑바르게 해야 된다. 이게 뭐죠? 신의 성실의 원칙이고요. 2항부터 보시면 2항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이걸 우리가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자, 의회에서 적용 범위가 나오는데 자, 민법은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민법은 사법적 영역에 대해서만 적용이 돼요. 국가와 개인 간의 공법적 영역에 대해서는 민법 규정이 적용되지는 않지만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이 2조 신의 성실의 원칙만은 공법적 영역에도 적용이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번 민법상 일방조항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코에 걸면 코골이 귀에 걸면 귀골이라는 거죠. 뭐가 신의 쫓아 성실히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민법에 아무런 규정이 없어요. 이거 우리가 민법의 일반조항이라고 하고 어떤 분은 또 제왕조항 법 중에 최고다 이런 말도 쓰게 되는데 별로
좋은 입법 방법은 아니거든요. 아무튼 특별한 요건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일반 조항이다. 3번 신의칙과 권리 남용과의 관계에서 밀접한 관련인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권리 행사가 신의칙에 반하게 되면 권리 남용이 되거든요. 다시 말하면 신의 성실의 원칙은 원인이고 그 결론이 그 효과가 권리 남용 경우가 많으니까 좀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간단하게 봅니다. 자, 38페이지 오시면 4번 신의칙 행사 요건에 가지고 나왔는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이건 나중에 나눌 거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4번 직권 판단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의칙에 반하는지 안 하는지는 소송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게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2번 신의칙의 기능에 가지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밑에서부터 네 번째 줄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구체적 법률관계의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이익의 내용, 행사하거나 이행하려는 권리 또는 의무와 상대방 이익과 상관관계 및 상대방의 신뢰의 타당성 등 모든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그 적용 여부를 결정한다. 다시 말하면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는 일반적인 내용이 나오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구체적 타당성의 확보입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어떤 법률적 분쟁이 생겼어요. 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법률 규정, 민법을 적용을 했더니 사건이 해결되지 않고요. 오히려 모순이 돼요. 또는 오히려 이러한 분쟁이 해결되지 않고 증폭이 돼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용되는 것이 신의 성실의 원칙이다. 다시 말하면 법의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쓰이는 것이 뭐죠? 신의 성실의 원칙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아요. 예를 들어볼게요. 이제 판례 나오는데 판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자,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을이 대리권도 없으면서 대리인이라고 해가지고요. 갑의 땅을 병에게 팔아먹었어요. 근데 특징은 뭐냐면 갑이 을의 아버지고 을이 갑의 아들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갑이 사망하셨어요. 돌아가셨어요. 여기서 이제 민법 규정을 적용해 보죠. 사망하게 되면 상속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상속은 민사상 법적주의도 승계되거든요. 따라서 갑이 본인이라는 법적주의도 상속이 되기 때문에 갑이 돌아가시는 순간 을은 뭐이기도 한 거냐면 본인이기도 한 거죠. 자, 민법 규정을 적용해 보면 을은 갑으로부터 본인의 법적 지위를 상속받았기 때문에 본인의 지위를 인정해서 추인을 못하겠다라고 거절할 수 있고 또 지간 매매 계약에 대해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논리가 생기거든요. 뭘 적용하면요? 민법을 적용하면요. 모순 때죠. 병이 환장하겠죠. 분쟁이 해결되지 않죠. 자, 왜 그러냐면 이놈은 지 아버지가 팔아 계실 때는 팔겠다고 했던 놈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안면을 바꾸고 나서 안 팔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히 뭐죠? 모순인 거죠. 이때 뭐가 등장하는 거죠? 신의 성실의 원칙이 등장하고 신의 칙상 추인을 거절하거나 무효임을 주장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신의 성실의 원칙은 민법 규정과 결론이 반대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많이 나타납니다. 다시 말하면 민법 규정을 적용했는데
오히려 사건이 해결되지 않고 모순이 발생할 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해소하기 위해서 적용되는 것이 신의 성실의 원칙이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걸 일단 기억해 두시고요. 자, 39페이지 오시면 1번 신의 측에 의한 계약의 해석해가지고 우리가 법률행위 해석에서 공부하게 되는데 법률행위 해석의 기준으로 쓰이고요. 2번 신의 성실의 원칙 때문에 보호 의무가 발생할 수가 있다 해가지고 판례가 나오거든요. 자, 이런 문제입니다. 자, 임대차 계약을 하면요,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한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보호 의무는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세를 줬는데 불이 나가지고 세입자가 돌아가셨대요. 임대인이 책임질 일은 아닌 거죠. 또 아파트를 세를 줬는데 그 집에 도둑이 들어서 임차인이 다 털렸대요. 임차인이 책임질 일은 아닌 거죠. 다시 말하면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임차인의 생명, 재산, 신체에 대한 뭐는 없는 거죠. 보호무는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임대차가 뭐냐면 타인의 물건을 사용 수익하기로 약정하면서 그 대가로 차임을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 임대차예요. 쉽게 말하면 물건을 빌려서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 임대차고요. 꽁꽁으로 쓰기로 하는 것은 사용대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관방에서 하룻밤 자는 것도 어차피 방을 빌려서 쓰고 대가를 지급하는 거니까 그것도 뭐가 되냐면 임대차가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모순이 생깁니다. 자, 민법 규정을 적용해 보자고요. 여관방에서 투숙객이 주무셨는데 불이 나서 돌아가셨어요. 임대인 여관방 주인이 책임지지 않는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판례는 숙박 계약과 같은 단기 임대차의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보호 의무가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태도고요. 물론 그 근거가 되는 것은 뭐가 되는 거죠? 신의 성실의 원칙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원칙적으로 임대인은 임차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보호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숙박계약과 같은 단기 임대차에 대해서는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보호 의무가 있다 정도는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신의 측에 관한 판례들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일단 넘겨보시면 막 쭉 판례들이 나오죠. 그렇죠? 우리가 이번 강의 때 판례를 안 본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어디로 갈 거냐면 판례를 안 볼 거고 어디로 갈 거냐면 42페이지에 파생원칙으로 합니다. 42페이지 파생원칙이죠. 자, 여기까지 왔는데도 여러분들은 어떤 지금 상태냐면 뭐 못 알아듣는 말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약간 뜬구름 잡는 심정이겠죠. 이 뜬구름 잡는 심정이 뭘 공부하면 해결되냐면 파생원칙을 공부하면 돼요. 자, 42페이지 보시면 1. 모순행위 금지원칙에서 금반원의 원칙이란 말이 나오죠. 금반원, 반대되는 언행이 금지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저희가 대학 다닐 때는 법대생끼리는 화장실 원칙 이런 말을 썼어요. 저희들끼리는 무슨 말이죠?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와 말이 다르면 안 되는데 이거 우리가 뭐죠? 금반원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자, 을은 아버지가 생전에 계실 때는 팔겠다고 했죠.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안 팔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히 반대되는 언행이니까 허용되지 않아요. 이게 뭐죠? 금반원의 원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신의 측상 인정되는 금반원의 원칙상을은 추인을 거절하거나 무효임을 뭐하지 못해요? 주장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 43페이지 보시면 판례들이 나오는데 계속 같은 취지인 거죠. 자, 가본 판례 이런 얘기입니다. 자, 결론만 말씀드리는데
해고당했어요. 해고당했으면 해고당했는데 그 해고가 무효거든요. 무효면 무효임을 다퉈야 되는데 별말 없이 퇴직금 수령하고 또 다른데 뭐요? 전직까지 해놓고 수년이 지난 후에 이제 와서 무효임을 주장하는 행위는 반대되는 언행이기 때문에 신의치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뭐죠? 가범판례고요. 나범판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자기 아파트가 경매가 돼요. 그런데 경매 절차에 하자가 있어요. 경매가 무효예요. 그러면 무효라고 뭘 해야 돼요? 주장을 해야 되는데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어떻게요?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집을 비워줄 찰나가 되니까 이제 와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반대되는 언행이니까 허용되지 않는다. 이게 뭐죠? 금반원의 원칙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다본도 마찬가지 취지고요. 그 다음에 라본도 마찬가지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형이 임차인이고 동생이 임대인이에요. 근데 어떤 내용이냐면 동생 임대인인 동생한테 전화 온 거죠. 형 나 은행에서 대출 받으려고 하는데 형 그 임차 보증금 때문에 대출금이 많이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은행 직원이 오면 나 받을 보증금 없다. 나 대항력 있는 임차권 없다라고 확인서 하나 써줘라고 동생이 부탁하길래 확인서를 써줬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돈을 못 갚았다는 이유로 경매가 됐을 때 나 임차보증금 받아야 되겠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반대되는 언행이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파생 원칙, 실효의 원칙인데 결국은 비슷한 겁니다. 자, 이런 얘기죠. 자,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어요.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어떤 믿음이 생겼냐면 아, 이 인간 더 이상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다라는 믿음, 불생사하겠다는 신뢰, 믿음이 부여가 되면 더 이상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는데 이거 우리가 실효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뭐 비슷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해고가 무효예요. 근데 무효인데 무효임을 뭐 하지 않았어요? 다투지 않았어요. 그러면 상대방은 어떤 신뢰를 갖게 됩니까? 아, 무효임을 다투지 않겠다라는 신뢰를 갖게 되겠죠. 그런데 수년이 지난 후에 이제 와가지고 무효임을 주장한다면 실효의 원칙상 더 이상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이게 뭐죠? 실효의 원칙인 거고요. 뭐 같은 취지죠. 뭐예요? 모순된 행위가 금지된다는 것이나 일정 기간 지나서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는 믿음이 부여가 되면 더 이상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나 거의 비슷하게 되는 거죠. 교재 44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관련 판례가 뭐죠? 결국 지금 말씀드린 판례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45페이지 오시면 뭐가 나오냐면 사정 변경의 원칙이 나와요. 자, 어떤 원칙이냐면 주의 사정이 변경됐다는 이유로 계약 등을 무효화시킬 수가 있다는 원칙을 우리가 사정 변경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이게 개념인 거죠. 다시 말하면 주의 사정이 변경됐다는 이유로 계약 등을 무효화시킬 수 있다라는 그 원칙을 우리가 사정 변경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이 사정 변경 원칙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사정이 변경됐다는 이유로 원칙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고 다만 사정이 변경됐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기본적 태도예요. 물론 예외가 있긴 한데 예외는 나중 문제인 거고 일단 사정이 변경됐다는 이유로 계약을 뭐 할 수는 없어요? 해제할 수는 없고 해제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렇게 결론인 거고 아직 우리가 해제의 개념과 해제의 개념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일단 결론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사정이 변경됐다는 이유로 계약 등을 무효화시킬 수 있다는 이런 원칙을 사정 변경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우리 판례는 원칙적으로 해제는 사정 변경을 이유로 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요. 해제는 가능하다는 입장이라는 걸 일단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해가지고 1번 권리남용의 유례 해가지고 나오고 넘겨보신 뭐가 나오죠? 내용이 나옵니다. 일단 우리가 2조 2항에서 권리는 남용할 수 없다라고 해서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거든요. 유례는 이렇습니다. 독일 얘기인데 자 이런 얘기입니다. 우물사건이라서 굉장히 유명한 사건입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고요. 이웃에 을이 살고 있고 요 갑과 을의 경계에 뭐가 있냐면 담이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갑과 을이 철천지 왼수했어요. 갑은 을이 잘 되는 꼴을 못 보겠는데 어느 날 창밖을 쳐다보니까 을이 자기 마당에다가 우물을 파고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갑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 자기 마당에다가 우물을 100개를 파게 됩니다. 몇 개요? 100개. 자, 보시면 지 마당에다가 우물을 파는 것은 지 마음인 거죠. 권리 행사인 거죠. 근데 한두 개 파는 게 아니라 100개를 팠다는 것은 너무나 지나치잖아요. 지나친 행위가 있는 거죠. 지나친 행위가. 그 다음에 갑이 우물을 판 100개를 판 이유는 뭐예요? 물 먹으려고요? 아니죠. 을이 물 못 먹게 하려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자기 마당에다가 우물을 이빨에 파가지고 을이 물 못 먹게 하려고 하는 거죠. 이걸 우리가 연맥일 의사, 가의 의사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권리 행사가 있는데 그 권리 행사가 너무나 지나치고 또 상대방을 주관의 연맥을 의사, 가의 의사가 인정된다면 권리 행사라 하더라도 허용되지 않는데 이걸 우리가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2번 권리남용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해가지고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자 우리 학자분들은 지나친 행위만 있으면 되고 주관적으로 가해 의사까지는 필요 없다는 것이 우리 학자분들의 태도고요. 우리 판례는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 판례는 객관적으로 지나친 행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주관적으로 가해 의사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주류적 입장인 거고요. 다시 말하면 객관적으로 지나친 행위가 있고 주관적으로 가해할 의사가 있으면 이게 뭐가 돼요? 권리 남용에 해당하는 거죠. 하단에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판례들이 나와요. 가 공공복리에 반하는 행위 나와 있고 넘겨보시면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한 가지만 생각해 보자고요. 자 권리 남용하는 판례들도 굉장히 많은데 예 하나만 말씀드리면 갑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요. 이웃에 학교가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갑이 자신의 토지를 측량해 보니까 이 학교가 자신의 땅을 침범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 평 반 정도를 침범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갑이 을에게 뭘 했냐면 이 한 평 반을 반환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어요. 무엇을 근거로 해요? 소유권을 근거로 해서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한 평 반에 공교롭게도 학교 건물에 기둥이 있기 때문에 이 한 평 반을 갑의 요구대로 돌려주게 되면 학교 건물이 철거될 사항이었거든요.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자기 땅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뭐가 되는 거죠? 권리 행사인 거죠. 근데 한 평 반을 돌려주게 되면 학교 건물 자체를 철거해야 되는 것이라면 지나친 거죠. 지나친 행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갑이 이런 행동을 하게 되는 이유는 뭔가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진짜 이 땅을 돌려받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이 학교와의 이 한 평 반에 대한 매매 교섭 과정에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기 위한 경우죠. 다시 말하면 보통 이런 일이 벌어지면 갑이 학교에 가서 내 땅 사라고 요구하게 되고 요구할 때 보통 시가대로 파는 것이 아니라 2배, 3배, 20배, 30배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요.
이러한 매매 교섭 과정에서 유리한 지위에 놓이기 위해서 이런 반환 청구라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진짜 땅을 돌려받을 의사가 아니라 학교를 연맥을 위해서 가해 의사가 있는 거죠. 이러한 행위는 권리 남용으로서 뭐 되지 않습니까? 허용되지 않는다. 이게 뭐죠?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이 되는 거고 판례들은 나중에 볼 거라고 했죠. 그럼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권리 남용의 효과가 나와요. 자, 요 효과까지 보자고요. 일단 권리 남용이 해당된다면 권리 행사는 금지가 된다,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권리 자체가 박탈되는 것은 아닌 것이 원칙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권리 남용이기 때문에 갑은 학교를 상대로 소유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하지 못한다는 것뿐이지 갑의 한평반에 대한 소유권 자체가 뭐 되는 건 아니에요. 박탈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여전히 뭐죠? 갑의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갑과 학교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권리 자체는 박탈되지 않는 것이니까 그동안의 사용이익은 갑의 학교를 상대로 부당이득으로서 원인 없는 이득으로서 반환해달라고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고요. 앞으로 이 갑과 학교는 결국은 임대차 계약을 하거나 또는 지상권 설정 계약을 함으로써 토지 사용 수익 관계를 하면서 두 관계를 해소하면 되는 거다. 이게 뭐죠? 판례 입장인 거죠. 그래서 4번 권리 남용의 효과에서 양가례 1번 건물 철거당하지는 않는다. 4번 그렇지만 갑의 소유권 자체가 뭐 되는 건 아니에요. 박탈되는 것은 아니므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은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가 있다. 3번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 갑과 학교는 지상권 설정 계약이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사건을 뭐죠? 해결해야 되는 것이다. 여기까지인 거죠. 자, 49페이지 오시면 기본 확인 문제가 나오는데 이거는 뭐 우리가 아직 다른 부분을 안 했기 때문에 정확히 이해를 못하더라도 한번 보자고요. 자, 기본 확인 문제. 신의 성실의 원칙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은 것은 1번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 행사에도 신의 측이 적용될 수 있다. 물론 맞습니다. 2번 계약교섭의 부당 파기는 채권법에서 자세하게 공부하게 되는데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신의 측에 비추어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 맞는 질문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은 신의 측을 근거로 해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요. 3번 신의 측에 반하는 것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답은 뭐죠? 4번인데 일부러 제가 안 했는데 하나도 기억해 두시면 이러한 신의 측의 원칙 금반원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어요. 시험에 참 잘 나오는 부분인데 첫째 강행법규 위반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스스로 법을 위반한 사람이 나중에 무혐의를 주장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 두 번째 제한 능력자에게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 같은 제한 능력자는 스스로가 한 행위를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거든요. 따라서 4번 강행복규에 반하는 법률행위를 한 자가 스스로 강행복규 위반을 이유로 그 법률행위에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 측에 반한다. X가 되고요.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5번 본인의 주의를 단독 상속한 무권대리인이 상속전에 행한 무권대리 행위에 대하여 본인의 지위에서 주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 측에 반한다. 오 맞죠. 금반의 원칙이죠. 자, 이번 강의 여기까지고요. 다음 강의 때 이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